마이크가 발사되는 느낌인데? 파리 잡아요? 안 돌려. 진짜 유튜브 느낌으로 언박싱 할게요. 그래요? 태현 씨 오늘 네. 드디어 우리가 PPL이 들어왔습니다. 진짜? 대박. 광고비를 받아요? 아니요. 아니야? 광고비는 아니고. 아 그냥 뭐 제품으로? 드디어 겸사겸상을 보시는 업체 관계자들이 생겼구나. 네. 아나운서니까 뉴스 느낌이 좀 뉴스 톤으로? 근데 얘기했잖아 앵무새라 대본 띄워주지 않으면 못한다고. 프롬 빨리 붙여달라고 해 프롬. 속보입니다. 드디어 겸사겸상에 PPL이 붙었습니다. 자, 업체 관계자들 보고 계시죠? 오늘 어디죠? 오리온입니다. 아 오리온! 근데 오리온 너무 사랑하잖아. 아니 근데 왜 오라는 세라제문 안 하고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오리온? 다른 프로그램이 PPL이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우리 그냥 이렇게 기생했구나. 제품이 왔으니까 네.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하는 거예요? 네 지금. 아, 근데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 뭐야? 아 지금 내 얼굴을 가리잖아. 내 얼굴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예요? 이건 뭐야? 아 이것도 오리온에서 나와요? 어 오리온에서 물도 나오는구나. 제주의 맛을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얼마나 시원하고 상큼하겠습니까? 탄산은 없나? 들으셨어요? 따는 소리 한 번 더 따야 되는데 제주 용암수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. 얼마나 신선한지 들으셨죠? 용암이 터지어 나오는 것 같아. 아이고 제 앞니가 좀 커가지고. 뭐야 내가 먹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. 이곳은 청정제주예요. 지금 거의 백록담에서 지금 갓 이렇게 떠와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넣은 느낌이랄까? 최고예요. 아 강조해달라는 부분. 수원지 제주의 청정 미네랄 워터라는 강점과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차별화된 병 디자인. 왜 이렇게 우둘두툴한가 했더니 이게 주상절리를 형상화하셨대요.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오돌도톨해가지고 진짜 들고 다니기에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. 어떻게 주상절리를 손 안에 담을 생각을 하셨을까? 오리온의 디자이너분을 채용을 잘하셨네. 주상절리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역시 생수는 제주 용암수 오리온 최고예요. 미네랄이 여기 미네랄이 뭔지 아세요 근데? 이렇게 못 배운 티 낼래요? 미네랄이라는 거 마그네슘이랑 이것저것 영양소를 다 합쳐서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. 마그네슘 부족하면 여기 이렇게 눈밑 떨리잖아. 이거 마시면 눈밑 떨림 없어집니다. 과장 광고에 걸릴 수도 있겠다. 아무튼 청정 미네랄 워터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디자인.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열량이 0칼로리예요. 아무리 마셔도 살이 찌지 않아요. 원래 물은 0칼로리야? 다른 것도 그래요? 자 열량 0칼로리 나트륨이 들어있네? 소금물인가? 탄수화물, 당류, 지방, 트랜스지방, 포화지방, 콜레스테롤, 단백질 0입니다. ASMR 주상절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역시 물은 오리온 최고예요. 과자 지금 오늘 세 가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오 그래 놀라봐 한번 너 놀라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? 아 Bar. 이 마케도가 오리온 브랜드였어요. 허브솔트 맛, 매콤 달콤맛. 듣기 전에 아니면 제품 설명? 회사 담당자인 이현식 과장님께서 마케도 감자톡 카카오 그래놀라바는 농협과 오리온의 합작법인 오리온 농협에서 생산한대요. 합작법인이 있어요? 아 진짜 우리 만남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입니다. 먼저 그래놀라바 이거 되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좋겠다. 저희 행사 같은 거 다니면 밥 못 먹고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. 그냥 찢으면 좀 그렇잖아요. 이현식 과장님 소중한 이름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오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카카오 앤 유산균 볼 장에도 되게 좋겠네. 소중해서 못 듣겠어. 대박. 이거 거의 이 정도면 한 달치 식량 아니에요?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해서 먹던데. 부서질 수 있으니까 얌전히 뜯으시고요. 아 먹어보고 싶다고? 카카오가 들어있어서 초코향이 엄청나고 아 이게 유산균 볼인가 보다 동그란 게. 그리고 아몬드도 들어있고요. 끈적끈적하고 약간 부드러운 촉감이 있어요. 식감이 3초 안에 주시면 괜찮아요. 진짜 맛있다.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오 그래놀라바 진짜 촬영 나갈 때 챙겨가면 되겠어요. 이거 되게 부드럽죠? 칼로리가 40g, 179칼로리. 아니 맛있는데 또 든든하니까 엽산도 있어.
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합니다. 엽산. 엽산 뭐하러 약 사서 먹어. 그래놀라바 먹으라고. 철분도 들어있어. 비타민 A, C, B1, B2, B6, E. 아 그래요?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음 감자톡. 오. 아니 이 마켓도 로고가 있으니까 고급져 보인다. 갈아 만든 감자의 진한 풍미, 깔끔한 감칠맛.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 보니까 방부 처리가 심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포장지가 다르니까 허브 솔트 맛이랑 매콤달콤 맛이랑. 마케도 감자 톡톡. 뭐가 더 맛있으려나? 봉지 뜯을 때 어떻게 뜯어요? 과자 봉지 뜯을 때? 고등학교 때 이렇게 쳐서 뜯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뜯어져요. 20대는 안 돼. 여기를 이렇게 치면 쏙. 두 개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이게 매콤달콤 맛. 누가 자꾸 이렇게 방송 방해하니? 두 개 맛을 비교해 볼게요. 아니 그래도 앞에 있어야지. 자, 두 가지 맛을 비교해 볼게요. 먼저 매콤 달콤맛. 맛있는데 치토스보다는 살짝 약하다. 정확한 맛 평가를 위해서 입을 좀 헹궈야 되겠죠? 입을 헹굴 땐 오리온 제주 용암수. 각을 돼? 자, 두 번째 허브 솔트 맛. 둘 다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먹는다고 할 때는 요거 허브 솔트를 먹을 것 같고,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식 같은 걸 먹는다고 할 때는 매콤달콤 맛. 근데 술안주로 더 좋겠다. 매콤달콤 맛이. 뭘 먹어?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? 응. 아니 그러니까 요걸 먼저 먹어야 돼. 이게 쎄, 간이. 이게 맛있죠? 맛있다. 프링글스의 약한 맛 버전이고 요건 치토스의 약한 맛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? 치토스 오리온 거 아니에요? 오리온 치토스 아니에요? 오리온 맞죠? 치토스. 양이 많으니까 저희 식당 선배님들이랑 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잘 먹을게요. 우리 오리온 이현식 과장님 사랑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진짜 싫어하시겠다. 그럼 세라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세라젬 분발하세요. 지금 오리온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PPL 자리 저희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? 빨리 연락 주세요. 헤세라 세라 세라젬. PPL로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. 또 없어요? 힘찬 한돈. 우리 프로그램이 PPL 받을 만큼 오래 갈지가 걱정이라.